자, 조금 전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이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 부동산 정책,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많이 궁금한 상황이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확실히 이 건설주들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다 그쵸. 보니까 굉장히 이번 이슈에 또 주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9일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부동산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이번 발표는 좀 미루겠다라고 해서 오늘 발표가 된 건데 네.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첫 그 공식적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존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바와 같이 민간 주도냐 이제 공공 주도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추진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민간 위주의 공급 주택 이제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 주기표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걸었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역시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좀 활성화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 그리고 민간 제도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도입, 그리고 역세권 이제 첫 집 공급 방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제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사실 이번 발표 이후에 주가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 지역에는 특히 이 50만 호를 집중적으로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건설주들이 그동안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이 뉴스가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결국엔 오늘 최선호 테마주로 봐야 되는 건설주 그래도 오늘 쉬어가는 거지만 네.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이슈에 주목할 게 아니라 역시나 네. 그 업종보다는 전반적인 개별 기업에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 이후에 주가가 뭐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셨겠지만 사실 기존 전망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운동 기간에도 이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모토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미 많은 차례 이제 수차례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네. 5월 출범 이후에도 실제로 크고 작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책들을 다양하게 발표를 이미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오늘 발표됐던 이번 발표 이전에 사실 그렇게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있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 이후에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를 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종보다는 개별 기업에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지연이 되었던 것들은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분양 이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언제 촉진이 되는지가 좀 미지수였고 그리고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좀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말부터 한 10월경부터 이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가시화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양에 대한 물량 자체를 개별 기업들이 좀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또 그럴 수 있는 뭐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지 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역시나 수조장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1,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 따른 어떤 수주 잔고를 크게 기대하기,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지난해 이제 기존에 쌓아놨던 수주 잔고가 많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채 항목이 있고요. 이 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이 부채 항목 내에서 선수금을 이 수주 잔고를 선수금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채가 많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항목 내에서 선수금의 비중이 많아서 부채가 높은 거는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이제 투자를 고려하는 그런 건설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 좀 부합한다. 그러면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부채 쪽에 이렇게 수주 잔고가 잡혀 있는 그런 건설사들을 잘 선별해야겠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런 기업들, 그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역시 뭐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중소형 기업들이 되겠지만 그쵸? 저는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을 하기가 좀 용이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DL, ENC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단기적으로도 양호하다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주가적인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7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약 30% 이상 하락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특히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8월 10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경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이 장기적인 추세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42,500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의 추세가 가장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GS건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게 용이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는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주택 원가율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정비 사업 분양이 본격화될 때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실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주택 건설사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의 흐름도 지난 3월 고점 이후에 마찬가지로 40% 이상의 주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하방 경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부터는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이 GS건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37,500원 구간대에서 한 차례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서 너무 큰 욕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뭐 한 37,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노려보자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DL ENC라고 하는 기업인데 사실 DL E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월 15일경에 36,900원을 형성해 주면서 사실 최저점을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확실히 하방 경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DL ENC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원가율 개선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긴 맞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하방을 확실히 잡아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물량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그때를 좀 어느 정도 매수 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대형 건설사 현대, GS, DL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대형 건설사들을 좀 봤는데 어쨌든 뭐 조금씩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은 확실히 방향을 좀 돌려가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세 종목 중에 이 전문가님은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보세요? 저는 가장 처음에 말했던 이제 현대건설을 최선호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국외
뭐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보다 했을 때 약 27.3% 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55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보다 약 24.5% 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컨센서스가 약 4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약 14% 가량 상회를 하면서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급적인 주체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중심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장기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이 가장 가시화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부문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효과가 가시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해외 부문에 대한 실적의 약 77%가량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앞으로 해외 부문이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4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주잔고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를 따내고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부채 항목의 선수금에 포함을 시키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사실 2020년과 2021년도 2개년 연속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낸 이력이 있고요. 이번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벌써 9.6조 원 규모의 실적을 따낸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충분히 반영시키면서 주가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런 기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당 구간 정도가 어느 정도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구간대에 지난 이제 연말 기준에 고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5만 5천 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4만 2,500 원 구간대 장기 추세선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양호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뭐 지난주부터 뜨거워진 종목인데 이번 주에도 역시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뭐 국내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죠. 사우디 쪽에서의 네옴시티 건설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수주를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도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 많았으니까요. 현대건설 전략 공략법 제안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설주 투자 포인트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죠. 네,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